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혜입니다. 자, 오늘 설날 당일인데요.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과 시황, 그리고 주요 뉴스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서 본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오늘 하락세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어제와 다른 점은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더 눈에 띈다는 건데요. 특히 트론 같은 경우 굉장히 짙은 녹색을 보여주면서 약세 시장에서 좀 힘이 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시장 가치는 1135억 달러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3.4%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까지 1, 2, 3위 암호화폐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4위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이 상승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일단 10위까지 내에서도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조금 뒤로 내려가 보시면요. 20위까지도 혼조세가 짙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상승하고 아이오타, 네오 등이 오르고 있지만요. 또 내리는 종목들, 넴 같은 경우는 1% 넘게 내리고 있고요. 지캐시도 0.14% 상승하는 등 오늘 혼조세가 상위권 코인들에서도 좀 짙고요. 다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혼조세가 강한 속에서도 상승하는 것도 꽤 눈에 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하지만 반대로 하락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자, 오늘 거래소 거래 동향 짧게 짚고 가보시면요. 바이낸스, OKEX, 비트마트가 1, 2, 3위 있고요. 비트마트는 어제는 없었는데 올라온 거 보니까 24시간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업비트 내려가서 좀 확인해 보시면요. 17위로 순위 많이 끌어올렸고요. 현재 24시간 거래량이 173% 급등을 했습니다. 순위가 어제 30위대였는데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보시면 국제시세와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둘러보시면요. 비트코인이 382만원 선에서 2천원 떨어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비트토렌트는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고요. 비트토렌트는 급등한 데 이어 오늘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하락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분석 기사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N의 기사입니다. 자, 그림이 참 인사 깊은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은 변동성 그리고 적은 거래량이 바로 이 문제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거의 똑같은 차트를 보고 있다라고 짚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 보합권에 유지되어 있다. 거의 이런 것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만큼 크립토 마켓이 지금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CCN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다. 그랬더니 비트코인과 테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오스가 5위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5위 밖으로 벗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5위가 지금 가격 시장가치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캐시거든요. 순위가 좀 바뀌는 거죠. 라이트코인이 올라오고요. 테더도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살펴봤을 때 라이트코인이 굉장히 눈에 띈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라이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을 제외한 2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3,500달러 밑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박스권 수평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예측을 내놓은 기사는 잠시 후에 CCN의 다른 기사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좀 잠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CCN은 1월의 데자뷰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월 26일과 27일을 생각나게 한다. 그 당시 트라이앵글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가가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두 가지가 활용이 되고요. 이 추세선을 이탈할 때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죠. 여기에 볼린저 밴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볼린저 밴드는 일정 기간 가격에 대한 변동성 측정치고요.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또 자기조정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요. 1월 28일 결국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가 삼각형 패턴에서 벗어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현재 거래 범위에서 비트코인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다. 비슷한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의 격차가 감소하는 동안 새로운 삼각형 패턴 안에서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 시나리오를 믿을 경우에는 저항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CCN에 내놓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네요. 자, 업계 소식도 오늘 좀 나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관련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인데 체인스페이스가 그 대상입니다. 체인스페이스 출신 5명의 연구원이 페이스북에 조인할 것이라고 체다 대변인을 체다에게 밝혔고요. 체다는 미국 경제 매체죠.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를 연구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뭐 빠른 거래다라고 칭찬을 하지만 사실 비자나 또 페이팔 같은 TPS 초당 트랜잭션 수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성을 연구하는 회사고요. 비자 같은 경우는 2000 TPS를 기록을 하는데 페이팔은 115 TPS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2에서 18 TPS를 지원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좀 기술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함께 하는 것을 페이스북이 이 체인스페이스와 함께 일어나갈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네요. 페이스북은 뭐 앞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블록체인 관련 직업을 뭐 채용하고 또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대한 소문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카르다노 최고 경영자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찰스 호스킨스는 예측 분석 업체인 엔도르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2014년 설립된 엔도르는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이고요. 비즈니스 의사결정 분야에서 최초의 자동 예측 엔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스킨스는 여기서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주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근 호스킨스는 2017년 최고가 회복을 위해서는 11년이 걸릴 것이고 그 시점에는 수백만 명 또 10억 명이 이용자가 되는 아주 다른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은 현재 가격도 100달러 약간 위에 있고요. 사상 최저 수준인데 가격이 발행률도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경제학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가 똑같을 때 가격이 상승하죠.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을 의미할 수 있을까라는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그런데 수요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야겠죠. 업그레이드가 수요 증가를 가져올까라는 그런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가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었죠. 2월 말로 연기된 상황이고요. 안보 문제가 현재 지연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드포크가 성공한다면 그때는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크립토키티처럼 네트워크를 손상시키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 네트워크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발행률이 지금 같이 유지가 된다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딧의 코파운더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알렉시스 오하니안인데요. 작년 말까지 1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혹시 이 가격에 도달할 수 있을지 누가 아냐 라는 말로 기사를 끝맺고 있네요. 그리고 실생활에 좀 적용이 된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2018년 태국 유명 영화관인
이름이 메이저 시네플릭스 그룹인데 이 시네플릭스 그룹에서 암호화폐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제 브라질도 여기에 합류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브라질의 시네멀티라는 영화관인데 산타카타리나주의 두 번째 큰 도시 플로리아노폴리스에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결제가 이미 문화의 길을 따라나가고 있는 시네멀티에게 혁신적인 시장 개척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진전이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었던 조앙 아모에두는 사실 이 사람은 지지율이 좀 크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대선 주자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불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브라질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 CX 고객들이 지금 법정 싸움 중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설립자인 게라드 카튼이 작년 12월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콜드 스토리지, 즉 서버에 두지 않는 그 해킹 위험을 피하는 보관법 때문에 고객들의 자산을 그냥 거기에 보관해두고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법정에 가 있는데요. 미망인 제니퍼 로버스는 암호화폐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유일한 접근권은 죽은 내 남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수치가 거의 2만 6천 비트코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암호화폐들이 지금 크라켄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으니까 협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가장 확실한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운영권을 파는 것 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2월 4일 기준으로는요. 0.22% 내린 3,395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0.15% 하락한 3,39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설 연휴 기간 업로드가 조금 늦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설이니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한 해가 시작하니까 다가오는 한 해에 좋은 일들만 가득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